현충일에 전해드리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는 차관급 인사 7명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관급 인사 검증에 상당히 애를 먹어서이기 때문인지 차관급 인사로도 전국 돌파하겠다는 속도감이 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실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참석했습니다. 애국이라는 말이 22번이나 나왔던 자리. 국가유공자 그리고 군인들이 모처럼 주인공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현충원에서 애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바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변변치 않았을 길, 그러나 전쟁의 부하 속에서 그 길을 걸으며 내 가족과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오늘 추념식을 보면은 과거에 대통령 옆에 앉았던 자리에 계셨던 분들 좀 달랐습니다. 바로 사고 요인들을 보통 옆에 앉히곤 했었는데 오늘은 재작년 목함질의 도발로 부상당했던 그 병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뭐 이런 현충일 행사하면 의례이 원래 뭐 사부 요인이나 또 여야 대표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좀 남달랐습니다. 바로 대통령 바로 옆에 목함질의 사건으로 이제 발목을 이었던 하지원 중사라든지 또 국가유공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앞에 있고 또 이제 나중에 헌화와 분향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이제 쭉 나가서 이제 분향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뭐 이런 행사의 바로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의미들을 좀 더 살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모습,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가 추념식에서 조금 전에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아버지가 숱한 죽을 고비 넘기면서 국가를 위해 싸웠다는 사연이 담긴 아들 박종철 씨의 소감문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던데요. 김정숙 여사 별명이 뭐 유쾌한 정숙 씨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그런 반면에 또 울보 정숙 씨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영부인이 이렇게 눈물을 한 번씩 흘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군 의문사 연극을 상영했을 때도 그때 연극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민원인이 찾아와서 그 내용을 얘기할 때도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 언니인 숙명여고 출신의 언니 동창생들이 꽃다발 전했을 때도 그때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위 군병의 어떤 그 힘든 사연이라든가 과거 6.25 때 시절의 얘기를 이제 전해드리면서 눈물을 또 흘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훨씬 더 소중할 수 있다. 저 눈물 한 번으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게 해준 추념식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의 현충일 추념식 보면은 대통령만 주목을 받고 대통령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 주로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했는데 이번 추념식에서는 대통령이 좀 몸을 낮추고 진짜 이 추념식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좀 알게 해줬던 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추념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함께했던 전우와 함께 살아 돌아오지 못했던 그 날들 때문에 밤잠 뒤척인다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아들의 바로 소감문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부축해드린 저분이 그 소감문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네, 아들이 적었던요. 네, 소감문의 주인공이었고 연세도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80대 후반이라서 몸도 좀 많이 불편하신 편이고요. 그래서 직접 문 대통령이 보시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손으로 이제 등원자리도 받치고 한 손으로 손잡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도와서 앉혀드리고 당시 앉아 있었던 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저 모습은 사실 저도 화면에 비슷한 모습이 두 번째죠. 5.18 기념식 때 5.18 당시 희생자의 딸이 추모사를 읽었을 때
또 다가가서 저렇게 안아줬던 그런 모습과 떠올리게 하는데요. 네. 말씀들 하신 것처럼 정말로 저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대통령께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보통 이제 전투를 하거나 이럴 때요. 이 병사들이 한 60일에서 90일 동안 전투를 쉬지 않고 할 경우에는 네. 한 98% 정도가 정신적 사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몸을 다쳐서의 문제가 아니라 다친 것도 굉장히 그 이후에 많은 고통을 주지만 실제로 정신적인 고통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찌 보면 현충일은 많은 분들한테 자긍심을 주는 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든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날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치유라든가 위로가 더 필요한 그런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몸을 좀 더 낮추고 유공자들한테 다가가려고 하고 또 그 유족들한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게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의 차원의 모습이 아니라 뭐 이번에 이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지원들까지 함께 가는 그런 방식의 어떤 현충일 추념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충일은 그 법정 공휴일 중에 유일하게 국경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현충일은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을 추모한 날이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충일의 주인공은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그 높은 분들이 그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앙보훈병원에 방문해서 환자들을 격려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모습이 오늘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격려 문구를 적는 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수 여사까지 모습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속보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면 현충 보훈병원을 찾아서 일일이 네. 아마 오늘 이제 그 어떤 상처 입은 이제 장병들을 위로하고 또 이제 다독이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제 이런 행사 하면 이제 의뢰에 그냥 뭐 가서 이제 인사 한번 하고 사진 찍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우리가 봐왔던 것이고 그리고 또 뭐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참 이분들한테 한 명 한 명 그리고 또 글 하나 어떤 사진 한 장 이렇게 남기는 것 자체가 저분들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했다는 것에 대한 보답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국가 최고 통수자 군 통수권자가 와서 저렇게 이제 그 위로를 해준 것 자체가 저런 분들한테는 마음으로 상당히 네. 위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게 그냥 단순한 어떤 이제 오늘이기 때문에 그냥 당이 어려지게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좀 마음에서 우러나는 저런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늘 위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참전 유공자 부축하도 문재인 대통령 보고 계십니다만 오늘 추념사에서 그렇지만 그 참전, 6.25 전쟁이라는 직접 언급은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시점이 우리 네. 정부가 이제 조금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도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차원에서 교류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또 6.25 전쟁이라고 했었을 때는 남과 북이 대치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더 강조되는 반면에 문 대통령이 언급하셨던 단장의 능선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 그 전쟁에서 참전해서 싸웠던 일반 국민들의 아픔들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떤 자극보다는 그 전쟁의 아픔을 더 강조하는 데는 오히려 6.25 한국전쟁 이런 부분들이 빠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 이게 뭐 정권에 따라서 꼭 이게 6.25나 한국전쟁을 강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정권에 이른바 보수 정권으로 분류되는 쪽에서도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6.25란 말을 언급을 안 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다 고려를 해서 일부러 아마 빼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남북관계 개선 의지나 이런 시그널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네. 이런 이제 차원의 목적이 가장 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 외에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 낭독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안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국가 유공자라든가 이런 이제 유공자의 범위나 개념들을 따질 때 6.25 상위 군인이라든가 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주로 이제 많이 언급을 해왔는데요. 그 개념을 좀 확장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 유공자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 범주위에. 그리고 이제 베트남 참전 용사. 그 다음에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던 또 자기가 헌신적으로 그 많이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던 노동자들의 문제라든가 민주화 과정에서 그때도 이제 희생당했던 분들이나 이런 개념을 좀 확장했다고 하는 점에서 이번에 또 의미 있는 현충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홍준표 전 지사가 또 한마디 할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긴 하는데 말이죠. 오늘 추념식
극장에서 주목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추도시를 낭송하던데요. 배우 이보영 씨 말이죠. 현충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일까요? 일단 원고를 거의 다 외운 듯 유족들과 눈을 맞추면서 읽었다는데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시린 새벽 공기 가르며 무사 귀환을 빌었던 주름 깊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바람소리에도 행연임일까 문지방 황급히 넘던 눈물 많은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무슨 일로 당신은 소식이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신 모양이에요. 보험과 관련해서 특별히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말이죠. 뭐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뭐 무슨 인연인지 좀 살펴봤는데 네. 뭐 소속사 측에서도 뭐 특별한 인연은 없고 일단 이제 오늘 그 보면 유현숙 씨의 작가 한 작가 씨 넋은 별이 되고 뭐 이걸 낭독을 했는데 네. 뭐 굉장히 아주 차분하게 잘 낭독을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전에 장사익 씨가 이제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래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시를 읽을 때 유가족들이 상당히 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상당히 이제 감동적으로 어떤 시를 낭송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보영 씨가 이제 MBC 아나운서 시험에도 뭐 합격을 네. 했고 그런 뭐 떨어지고 해서 단대도 떨어지고 해서 또 승무원도 되기도 하고 또 서울여대 국문과를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이 시와 관련된 좀 인연도 있고 목소리도 이제 최근에 뭐 드라마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지명도도 높고 해서 네. 막 그런 이유로 이제 아까 이제 매년 보면 지금 이제 이 시 낭송은 꼭 이제 배우들이 도맡아 네. 왔습니다. 우리 저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현빈 씨가 나와서 뭐 때 또 그 이후에 또 뭐 길라임이냐 뭐 이런 네. 이야기도 했었지만 작년에는 이서진 씨가 나왔었죠. 네. 아무래도 이거 이 시 낭동은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담당해서 어떤 좀 극적인 효과 뭐 이런 것도 아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한 취재력을 보여주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기념에서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 능력을 가진 분들이 될 거라 생각해서 연예인분들이, 배우분들이 나와서 낭독을 하거나 헌시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죠. 배우 이서진 씨 추모시, 이승기 씨가 애국가를 제청한 경우를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현빈 씨 같은 경우 근데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기조도 약간 있었는 게 공교롭게도 뭐 해병대 출신이기도 하고 네. 박 전 대통령 때의 추념식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주로 이제 6.25도 강조를 했었고 북핵에 대한 어떤 강한 메시지 같은 것들을 오히려 드러났었고 네. 북한이 지금과 같은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대화하기도 어렵다라는 내용이 더 많이 따라왔었던 반면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다 중심이 되었던 게 현충원의 호국 영령이라든가 나라를 위해 싸웠던 분들을 강조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뭐 이서진 씨, 현빈 씨 이런 분들이 좀 남성적이고 강한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좀 많이 바뀐 모습으로서 이보영 씨가 아주 적절한 선택을 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네. 워낙 그때 현빈 씨는 군인이었을 때 나왔죠. 해병대였죠. 네. 그리고 이서진 씨는 자신의 가족이 국가유공자 네,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늘 현충일 추념사에 6.25 전쟁을 넣지 않았습니까? 원래대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면 오늘 현충일 추념사는 박 전 대통령이 했어야 했을 텐데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박 전 대통령은 늘 빠지지 않고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저 자리가 아닌 재판장, 즉 공판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입니다. 돌아오는 주, 한 주에 네 번씩이나 계속해야 되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의사표명을 할지 지금까지만 보면 증인에게 직접 묻고 싶은 게 있냐라고 하면 없다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뭐 박 전 대통령이 특별히 이제 재판정 내부에서 뭐 네. 딱히 언급을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할 필요도 별로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들이 네. 주로 이제 다 질문들을 하고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판 과정 자체가 오히려 더 훨씬 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16일까지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지금 18가지 혐의 중에서 네. 뇌물죄 혐의만 가지고 단 두 달 정도의 어떤 재판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정도로 계속 지금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재판을 다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10월 16일을 맞게 되고 오히려 그때 가서 또 구속시키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앞으로 뭐 지금 재판 세 번 하는 거라 그러면은 주중 재판 중에서 수요일 빼고 그냥 네 번 하겠다 이렇게 네.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정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난번에도 박 전 대통령이 몸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강행군이 계속 될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이 이 몸 상태가 버틸 수 있겠느냐 또 아니면 네. 계속 아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10월 16일까지 판결 선고가 되지 않으면 네. 박 전 대통령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형사소송법에서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심금마다 2차에 걸쳐서 2개월 정도 그러니까 1심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그 재판이 끝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기산일은 언제냐면은 구속된 날짜가 아니고 기소가 된 날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월 17일 날 기소가 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10월 16일 날 구속영장 자체가 효력이 상실이 되고요. 이 경우에 그 검사의 석방 지휘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석방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담 때문에 재판부가 재판을 서두를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일 빡빡한 일정을 어떻게든 소화해야 될 텐데 재판부나 피고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손목 보호대를 차고 오는 모습이나 아니면 재판 중에 하품을 하면서 졸음을 이기지 못했던 인간적으로 보면 딱한 모습도 보이긴 했었었는데 재판 중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까지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나요? 한 보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예. 아니 근데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메모였을 수도 있고 워낙 이제 수첩에 적는 것도 좋아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뭘 적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 박 전 대통령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당 좀 따분하거나 심심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했었고 근데 네. 지금 10월 16일 기점으로 하면 지금은 아예 네. 불구속 상태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받으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을 진행을 하면 우리는 증거 다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 네. 증거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동의한다. 왜냐하면은 그거 일주일에 네 번 하는데 기록들을 언제 다 검토하고 있겠냐. 그러니까 네. 아예 미리 부동의한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미 증인 신청 계획서를 내는 거에 따르면 11월까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그러면 10월 16일 이후는 바깥에 나와서 재판을 계속 끌겠다. 그러니까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게 거의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끌 것인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죠. 어쨌든 나와서 약간 정치적으로 반전의 어떤 기회를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 상태로 1심에서 예를 들어 유죄가 나오는데 중형이 선고가 될 경우에는 상당 기간 사실은 바깥 생활을 전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금 탄핵이라든가 구속까지 본인이 정확하게 어떻게 방어를 못하는 상황에서 좀 당했다? 이런 어떤 심정도 있기 때문에 좀 불구속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추스려볼 그런 계획도 있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박 전 대통령 옆에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만 하더라도 네. 노승일 전 부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그리고 서로가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고성이 튀어나오고요. 또 방청석에서까지도 소란이 일 정도로 심상치 않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노승일 씨 증언의 어떤 효력성 네. 이걸 좀 이제 어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노승일 씨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아 당시에 본인 자체가 이 어떤 최순실 씨한테 뭐 많이 당해서 실제 네. 최순실 씨한테 어떤 뭐 분노 그다음에 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진술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협공을 펼쳤죠. 사실 어제 이제 이경재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뭐 결혼을 갖다 몇 번 하고 또 이혼을 했는데 변호사분들이 별걸 다 그렇죠. 부르시네요.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네. 이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본인이 굉장히 화를 내고 했지만 그 의도 자체는 보면 네. 본인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또 본인이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거를 어떤 좀 최순실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진술 자체가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좀 은연중
나중에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노승현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 보면 굉장히 그저 싸움도 붙고 해서 뭐 재판장이 이제 정회까지 하고 사실은 이제 조금 쿨다운 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어제는 보면 이 노승현 씨를 공격하는 면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다 이해관계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노승현 씨를 이른바 언제 소위 속되게 표현하면은 약올리듯이 저렇게 사생활 문제를 자꾸 얘기하나 재판정에서. 네. 그러니까 노승일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도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왜 최순실 씨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뭐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녹음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조직적인 뭔가를 뭔가가 배후에 있었지 않았느냐 뭐 네. 그게 이제 정치권하고 연결되는 문제까지도 얘기했었을 거라고 뭐 선의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사생활 문제를 꺼집어낼 이유가 뭐가 있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노승일 씨가 화를 내도록 유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오히려 화를 내게 만들어서 그 증인의 어떤 신뢰성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전략이 좀 숨어있던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헌재 재판 때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 중요한 이제 그 이른바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를 갖다 놓고 고영태 씨랑 엮어서 불륜 관계에 따라서 이번에 뭐 국정농단을 조직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엮은 거 네.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제 이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영태 씨를 데려다 놓고, 노승일 부장을 데려다 놓고,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만든 사건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런 걸로 볼 때,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재판이 결국은 헌재 재판에 다시 재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고 시간 끌기로 가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었는데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를 향해서 거침없이 증언을 했지만 과거에 했던 이 발언이 어제 공판에서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권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형빈이나 뭐 정경유착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정치가 바뀌는 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서서 정치를 하면서 바꿔보는 거 좀 어떨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정치에 한번 나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기야는 어제 어느 당으로 나가시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하던데 정치적으로 여당 의원들과의 친분 유지 이 부분까지도 아마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에 따르면 예전에 말이죠. 찍었던 손혜원 의원과 함께 찍었던 그 사진 한 장, 네. 고영태하고 노승일 부장이 찍었던 사진 한 장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또 이후에도 보면 이제 청문회 때 나와서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TV 출연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이제 아마 이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의도 지금 보면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 발언들을 좀 솔직히 하거든요. 그럼 보면은 뭐 출마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현재 여당 정치인들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본인이 뭔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려진 지명도나 이걸 가지고 뭐 차기 총선에 나가겠다는 뭐 그런 의도도 좀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는 과연 어떤 정치적 의도를 비친 것이 재판에 유리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재판장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발언 자체가 보면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과대하게 부풀린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많은 진술들이 보면 노승일 씨가 여러 가지 의혹들 이야기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떤 객관적으로 증명되기보다는 그냥 주장에 그치는 거야. 전문 증언. 예를 들어서 네. 누가 들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실제로는 어떤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크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사건 자체를 좀 부풀리고 확대시키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를 내비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이경재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에 상당히 말려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다른 의견이 있으시죠? 그런 부분도 아니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경재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가 왜 이런 부분을 끄집어내서 공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두 사람, 두 분은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 같은 경우도 상대를 검찰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권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권이고 구야권이었고 전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나 이 사건 자체를 폭로하고 어떻게 보면 탄핵을 이끌고 구속까지 이끌었던 것들이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 법정에서조차도 그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말려들면 노승일 부장으로서는 원래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굳이 저거를 꺼내든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의 입장도 굉장히 법적인 다툼을 넘어선 분명히 정치적인 다툼을 법정에서도 거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을 굳이 증인으로 불러놓고 증인에게 저런 것을 물어본 거죠. 고영태 씨를 공격했을 때의 2탄이 그대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의 SNS 대화, 사진 촬영을 했던 부분이 평소에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상당히 어쩌면 당사자로서는 인신공격에 가깝다라고 느낄 만한 거친 입담이 오고 갔던 어제 공판이었는데요. 이 공판을 다 지켜봤던 분들이 있다고 하죠. 일부였습니다만 재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용 재판을 주도할 수 있는 판사분들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으로는 이제 이영선, 정호성 만남을 극히 꺼린 것처럼 본인이 증인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과연 이재용 재판 그리고 우병우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나갈 수 있을까요? 증인으로 신청을 하면은 나가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안 나간다 했다 해서 강제 구인도 결국 못하고 30분 네. 만에 돌아서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재판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네. 증인으로 반드시 소환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고 하니까 이 증인을 꼭 불러야 되는지 거기에 네.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아마 고민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대끼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급적 피하고 싶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피하고 싶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부르고 싶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서 나는 네.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내 역할은 지극히 제한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신으로서는 빠져나올 길이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답답한 사람이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에요. 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정치적인 공방으로 오가고 이러면 네. 법리 다툼을 해서 자신이 빠져나갈 것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유죄가 되는 순간 이재용 부회장은 그냥 거의 반자동으로 유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법리 다툼으로 늘어가야 되고 이재용 부회장 본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군단을 지금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어떻게 보면 자기는 싸워서 이길 좀 승산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반대측인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 재판이라도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거기도 나와주지도 않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이죠. 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서 있어야 하지만 구치소에서 어지럼증으로 넘어져서 타박상이 온몸에 심하고 꼬리뼈 부분 통증이 심해 나올 수 없었다던 최순실 씨. 그러나 가급적 내일 열리는 공판은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뼈에 부상이 있어도 공판 참석하는 투혼을 보이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뼈의 상처가 우리의 상상과는 좀 다른 걸까요? 글쎄 이게 이제 꼬리뼈 저는 안 다쳐봤습니다만은 이게 다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빨리 나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날 당일 날 또 이경재 변호사도 본인도 잘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재판이 결국 이제 노승일 씨가 나오는 재판이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 노승일 씨가 보면 사실 이제 최순실 씨와 어떤 면에서 보면 독일에서 가장 재무관계로 해서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었고 또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증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언니 누나 언니라고 불렀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만약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증언을 한다라면 어떤 박 전 대통령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일을 좀 돌봐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최순실 씨는 딴 사람한테 아 나는 그 언니라고 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네. 그것에서 박 전 대통령이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참 복잡한 관계를 아마 본인이 굉장히 꺼려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아픈 거냐 진짜 아픈 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아마 그 최순실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좀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노승일 부장인데 일단은 다음 재판부터는 어쩔 수 없이 좀 나와야 되니까 어떤 왜냐하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본인 상대로 해서 증언 자체가 지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여러 가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단 또 정유라 씨가 일단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바라던 대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꼬리뼈를 다쳐봤거든요. 아 네. 근데 꼬리뼈는 다리하고 달라가지고 기부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연적으로 치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에 앉아 있는 것이 사실 상당히 만약에 진짜로 다쳤다라고 한다면 네.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재판이 굉장히 경미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속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최순실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그 주장을 해도 교도관이 인치해가지고 아마 재판장에 출석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변호사님들 나와 계시지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은 자기한테 불리한 재판은 뭐 안 나가고 싶은 뭐 그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안 나올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재판입니까? 한 나라의 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으로 인해서 결국 혐의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내가 그런 적을 없다고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아, 저 친구도 죄가 없습니다라고 나가가지고 말해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나는 저 친구하고 같이 대면하기 싫어요. 그런 다음에 재판에 안 나가거나 아니면 최순실 씨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재판에 같이 나온다거나 뭐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를 이제 물론 의미할 수 있지만 자기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싸우고서라도 자기 무죄를 증명해서 대통령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재판에 같이 안 나오고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게 국민 상식에 과연 맞는 일인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충일인 오늘 최순실 씨 소유 건물이자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미스 빌딩 앞에 조기가 걸렸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에게 만감이 교차하는 태극기 조기일 것 같은데요. 교도소 좀 옮겨달라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고개를 가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이제 남부구치소가 네. 좀 좁기도 하고 다른 것보다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3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보다 훨씬 멀지 않습니까? 네. 거의 날마다 재판을 받는데 이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구치소 측에서는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범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검찰도 네. 저는 이걸 들어주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최순실 씨는 그런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구치소에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보다 상황이 점점 더 최순실 씨가 느끼기에는 엄격하고 까다로워졌을 것으로 보이는 네. 게 구치소 내부에 관련된 얘기가 요즘처럼 뉴스에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던가요? 지금 그리고 교정당국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말 네. 이만한 거 하나라도 혹시라도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생길까 봐 정말 규정대로 엄격하게 까다롭게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최순실 씨는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남부가 서울보다 훨씬 까다롭구나 착각을 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것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들어주면 또 특혜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아마 검찰이건 구치소에서건 저런 부분은 허용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미스 빌딩에는 오늘도 취재진이 보면서 배달 차량이 들락날락 하고 있었다는 것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과거 청와대에 청문위원들 들어가고자 해도 못 들어갔는데 한 배달 차량은 유유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역시 좀 작지만 강하네요. 이번 배달을 한번 보니까 정유라 씨 앞으로 왔던 아이의 장난감 그리고 아이의 옷까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최대 목적이 빨리 아들을 지금 국내에 귀국시키는 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 검찰이 이제 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 본인이 지금 일단 영장 어떤 발부를 막으려면 사실 아들이 있는 게 상당히 유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네덜란드 당국도 일단 빨리 이제 좀 데려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짐들 같은 경우는 빨리 지금 오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오는 것 같고 이제 본인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빨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조성을 해보겠다. 좀 동정심을 좀 유발해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아들 두 살짜리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또 구속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론에서도 조금 이제 유리한 측면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장시호 씨가 이제 석방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아마 이제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노출된 것 같습니다. 덴마크에서 국제특급 우편으로 배달됐던 장난감이나 옷, 가공식품 담긴 상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또한 식사로 보이는 배달 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데요. 저게 예. 한 분 드실 만한 양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조력자고 같이 집안에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음식도 그렇고 가구, 가전 이런 것들도 새로 계속해서 미스빌딩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지난번 검찰이 압수했을 때 보면 신발, 명품 구두만 빼놓고 나머지 가재도가 다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살림을 하기에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정확히 나오고는 있진 않지만
정유라 씨 외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리스트도 말씀하신 것처럼 플라스틱통 두 개씩이나 있는 거 보면 분명히 혼자 먹을 음식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미승빌딩에 머무를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준비를 하는 걸로 봐서 네. 현실적으로 이제 다른 건물들 같은 것들은 다 이미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에 가기 전에. 그래서 머무를 곳이 저기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아마 또 밖에 한번 나오고 싶어도 다른 화면들 보면 저 앞에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이 주르륵 정말로 그야말로 진을 치고 있어서 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도 맞고요.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지금 저 특급 우편의 발신자를 보면 아니라고 돼 있는 사람이던데 최순실 씨 비서관이냐라는 추정도 있었고요. 네네. 최순실 씨 비서 안모 씨가 보낸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뭐 정유라 씨가 생활하는 패턴을 보면은 누가 조력자가 없고서는 저렇게 네. 생활할 수가 없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를 했던 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덴마크 있을 때도 아이 부모가 따로 또 쫓아가가지고 아이를 봐주고 아니 말도 안 타는데 뭐하러 부모가 따라갑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를 보면 되지. 아이 엄마인데. 근데 그것도 그렇고요. 그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고 이번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국내에 들어와서도 지금 정유라 씨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배달통 들어가는 것도 이 한 사람 몫이라고 보기에는 뭐 그 보기 힘들 만큼의 양이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지금 보문은 아직 아이 안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보문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경재 변호사 측 뭐 그 법무법인 직원이든 간에 아니면 원래 최순실 씨를 도와줬던 누군가가 있었던 간에 네. 최순실 씨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유라 씨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태어났을 당시에 돌보는 사람이 5명이나 있었다. 늘 외롭지 않게 여러 방면으로 수발을 받았던 정유라 씨 목격담 그리고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일명 공주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유라 씨는 오늘 신임 2대 총장 이야기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감이 없으니 자기 반성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지만 당사자인 정유라 씨는 억울한 게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모르는 것도 많지만 더 많은 억울함. 어디서 그 억울함을 본인은 찾고 있는 걸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어머니와 대통령,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신 것을 어떤 부분 특히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좀 억울하다기보다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네 여쭤보시는 거에 다 정확히 이렇게 대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상당히 많이 솟아나오는 분인가요? 왜 몰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상황을 모르지 했거나 아니면 네. 세상아 눈을 뭐 닫고 살았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사실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모든 게 보면 어머니가 움직이는 거 보면 본인도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쭉 보고 특히 이제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있기 전에 말 타는 과정이라든지 또 이대 입학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대충 이제 눈치를 채잖아요. 네. 본인이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띄워주는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지금 또 특히 이제 그쪽 덴마크에서 인터뷰할 때도 보면 뭐 조세 포탈 이야기도 하고 뭐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바뤄진 상황. 즉, 본인 하나 지금 이대 입학 때문에 교수가 몇 명이 구속됐습니까? 네. 벌써 5명이 구속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이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숙대밭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이제 와서 본인은 억울하다? 그 많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 죄의식이나 어떤 부채의식 이런 게 전혀 지금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어머니가 옆에서 그냥 우리 딸이기 때문에 너, 네. 네가 하는 것은 다 옳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오냐오냐 키웠던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그러면서 보면 조금 영악하다고 할까요? 그런 면도 좀 저는 엿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뒷부분 쪽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두는데 네. 사실 노승일 전 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최순실 씨보다도 최순실 씨 머리 꼭대기 있는 사람이 정유라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덴마크에서 처음 체포가 됐었을 때 법원에서 실질심사 받으면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다른 건 다 모른다고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지배관에서는 얼마나 해명을 잘했습니까? 사실 네. 은행에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자기 아버지가 담보를 제공해서 독일에 나가 있는 은행 지사가 신용장을 발급을 해줘서 그걸 담보로 해서 4억이 넘는 돈을 독일 현지에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독일에 있는 집을 사는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저보고라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을 본인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는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모른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렇게까지 천연덕스럽게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편으로는 좀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네. 옥바라지 하면서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거 좀 챙겨보겠다라는 생각은 안 할까요? 아니, 근데 이제부터는 챙겨야 될 겁니다. 자기 생활도 챙겨야 되고 엄마가 네. 없는 삶을 지금 살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만약에 숨겨놓은 돈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좀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뭐 금고가 세 개 있었는데 빨간 금고 안이 뭐가 들었는지가 제일 뭐 그 관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엄마의 재산이 얼마큼 되고 현찰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부터는 더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마 본인 스스로도 다짐을 하듯이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정유라 씨가 지난번에 이제 그 정유라 씨와 관련돼 있는 이제 증언이 나온 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엄마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엄마가 어디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지 어디서부터 저런 권력이 나왔는지 이게 그 권력의 맨 처음 시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정유라 씨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돈을 버는 과정들도 아마 옆에서 지켜보면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유라 씨의 법률적인 죄의식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 요거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 엄마가 그래도 다 주도해서 한 것이고 나는 엄마가 한 거 누린 사람일 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누리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네. 열이면 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네. 그것이 없어지거나 박탈되는 것, 그것이 억울하다는 거죠. 네. 아마 정유라도 비슷한 생각 아닐까 싶네요. 네, 변호사님이 심리학에도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워낙 구속농단 사태로 국정농단 사태죠. 핵심 피고인 중에 석방되는 인물로 아마 장시호 씨가 처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시호 씨가 재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워낙 특급 도우미로 분류됐던 사람 아닙니까? 이러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혹시나 장시호 씨가 정유라 씨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아마 그런 가능성은 좀 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장시호 씨가 물론 이제 이번 사건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본인이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결정을 하면서 결국 이모인 천 씨가 자기를 변호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기한테 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걸 판단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이제 검찰의 도우미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보통 이모하고는 이제 사이가 네. 완전히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틀어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보면 나가면 지금 어머니나 좀 많이 편찮으시잖아요. 어머니도 네. 편찮으시고 또 그 이제 정유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보면 거의 이제 장시호는 정유라의 멘토였어요. 네. 그동안 자신이 간 길을 정유라 그대로 밟아오도록 했었거든요. 말도 타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대학도 가고 했던 걸 보면 근데 사실 또 정유라가 지금 보면 어쩌면서 보면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하고도 사실 뭐 사이가 굉장히 좀 멀어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장시호도 목적이 보면 결국 장시호도 이제 가정을 좀 그 전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또 그다음에 네. 이제 재산을 지켜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언니 장시호하고 어떤 뭐 사이가 틀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본인은 어떤 뭐 엄마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는 어떠면서 보면 좀 자연스럽게 또 만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모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딸까지 부탁할 정도의 사이였고요. 그만큼 신뢰를 보여줬는데 아마도 장시호 씨 엄마의 말기암으로 추정되는 중병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카의 폭로 의지 공개적으로 드러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청문회 그 장소로 보시겠습니다. 동계 스포츠센터.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최순실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죠. 네. 최순실 이모님께서 이거를 만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지원서를 만들어서 드렸고 자, 그 센터의 직위는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위도 없이 그 동계 스포츠센터의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최순실 씨 힘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관련 업무에 대한 이전의 경험이 없죠? 네. 그 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이모가 시켜서 했습니까? 네, 제주도에서 살 때 네. 제주도에서 아기 키우지 말고 뭐 일해보라. 바로 저 때가 오전에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출석을 거부했다가 오후에 구인되다시피 해서 네. 왔던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모를 등 돌리게 된 계기가 자신의 엄마가 검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추정이 있던데요. 네, 그 장시호 씨 엄마 최순득 씨가 뭐 유방암 때문에 네. 추병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알 것 같아요. 네. 지금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아주 중한 혐의는 아니거든요. 네, 네. 최순실 씨가 받았던 굉장히 많은 혐의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 돈의 액수가 적다 뭐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니지만 적지 않지만 네. 네. 그거는 아니지만 최순실 씨가 아 치호 너 입장도 내가 이해하고 또 조카고 언니가 지금 아픈 상황이기도 하고 너 애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들 하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일단은 이거 내가 했다고 할게 네. 너 그냥 나가서 너 생활 좀 그 챙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라고 먼저 얘기했다면 장시호 씨가 이렇게까지 태도를 뭐 특급 도움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최순실 씨를 공격할 만한 증거라든가 증언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원래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면 훨씬 더 그게 상처가 많이 남는 것처럼 네.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검찰에서 불려가가지고 얘기할 때나 특검에서 전부 장시호가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확 고쳐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가 다시 만나서 뭔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서로 적이 된 상태잖아요. 엄마를 저런 식으로 뭐 저 증언을 해서 엄마를 좀 공격에 처하게 만든 사람을 아무리 같은 이제 사촌끼리라 하더라도 만나고 싶을까? 저는 그렇게 만날 생각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영재센터는 모두 내 조카가 한 것이다 하고 네. 최순실 씨가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장시호가 어떻게 보면 덮어쓰기라도 해주기를 바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만큼 네. 신뢰가 굉장히 돈독했던 게 사실 생각해보면 독일에 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연락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연락을 했을까? 장시호 씨에게 연락을 해서 결국 장시호 씨가 어머님 최순실 씨에게 얘기를 해서 몇 년 만인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네.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반대였던 거죠. 그렇게까지 신뢰를 한다고 해놓고 나한테 오히려 다 덮어쓰라고 해? 하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돌아서 지금 뭐 자신의 어머니도 있고 아들 얘기도 있지만 다른 일것보다도 태블릿 PC 두 번째 거 특검에 제출한 것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엄청난 아픔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태블릿 PC가 탁 터졌을 때 그거를 제대로 못 막는 바람에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됐다라고 판단하고 그 이후로는 끊임없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랬고 박 전 대통령을 부인했었고 아직 최근까지도 그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 같은 걸 다퉜는데 두 번째 것까지 나오는 바람에 그게 정말로 효력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결정타를 날린 게 장시호 씨이기 때문에 네. 거의 지금 상황은 정말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집안 팔아먹었다고 얘기할 만큼 철천지 원수가 돼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네. 아들 걱정하긴 둘이 같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돌출 발언으로 장시호 씨 외에 정유라 씨까지 주목이 되는 순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었었는데요. 이분 앞으로 카메라 플래시가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추도사를 듣는 도중에요.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때문에 많은 취재진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잠깐 오수를 취하신 건지 아니면 전국 구상을 위해서 눈 감고 연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글쎄 저도 오늘 저 추념식 기념식을 보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참석한 분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카메라가 좀 비춰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모습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마 뭐 주무시게 하겠습니까? 근데 네. 일단 뭐 좀 더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아마 좀 집중하시느라고 이제 눈을 감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이 오늘의 이제 행사 자체가 보면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경건하고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더 이 날 자체는 이제 경건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현충일 날 골프 쳤다가 그 공짜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또 행사 참석하는데 많은 또 이공자들이 지금 저 현장에 와서 봐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 왜 제일 맨 앞자리 주겠습니까? 각 당 대표들을. 그만큼 각 당의 어떤 좀 예우를 한다는 차원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지금 정우택 대표는 제1야당의 지금 사실상 지금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이 카메라에 비친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보면 그래서 좀 온몸 묘사를 좀 제대로 하고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대통령의 어떤 좀 예우 차원이라서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저 자세가 보면 글쎄요. 좀 이 제1야당의 대표가 취할 자세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위 단추 하나가 풀어져 있긴 하네요. 네. 그 자유한국당이 요즘에 이런 이제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논란 때문에 네. 너무 많은 걸 까먹고 있구나.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지난번 이제 5.18 기념식에서도 그때도 사실은 두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것도 네. 사진 찍혀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불편함을 느끼게 했거든요. 네. 뭐 이물년 행진곡 노래 안 부르는 거야. 같이 일어서서 노래 안 부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뭐 나름대로 정치적 의사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추는 작업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오늘 같은 자리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자리입니까? 다른 당은 몰라도 자유한국당이 제일 먼저 나서서 제일 경건한 태도를 보이고 제일 나서서 많은 분들한테 더 위로를 줘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눈 동그랗게 뜨고 대통령 출면사에 있는 거 다 보고 있는데 혼자서 눈 감고 고개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자세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 그 당연히 언론사에 사진 찍히는 거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휴대폰 보다가 이상한 네. 거 사진 보다가 국회의원들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다 뻔히 위에서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그거 하나 조심 못해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카메라가 수백 대가 와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그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왜 본인이 모릅니까? 네. 그만큼 긴장감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순국 영령을 더군다나 추모하는 자리였긴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워낙 인사와 관련해서 나를 세웠던 정우택 원내대표 오늘 여야 대표들 만난 자리에서 뼈있는 농담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들한테서도 좀 뼈있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쓴소리 듣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면박을 줬던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요. 지금 앞으로의 어떻게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가느냐를 많은 분들이 주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자리가 뭐냐면 일종의 반성회를 갖겠다고 한 자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내부 토론에서도 고성만 오가고 서로 비난했다 그러는데 저 자리에서는 이제 청년들, 자유한국당이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를 들어보기 위한 자리였고 네. 거기서 청년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왜 자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념 문제만 고글을 넘어지고 안보만 계속 내려세우고 좋아할 만한 콘텐츠 같들은 제공을 하지 않느냐.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잠재적인 어떤 그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왜 자꾸 큰 소리만 치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왜 드러내놓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 정책도 좋은 거 많은데 그건 보지도 않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영 씨 같은 경우도 청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왜 자꾸 정유라만 얘기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생각이 홍준표 지사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네. 야들아 왜 나만 미워하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계신 분들도 별로 다 생각을 다르게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홍준표 전 지사 말씀하신 김에 오늘 현충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추념식. 한마디 빼놓지 않고 얹으셨는데요. 체제 파괴자가 민주열사로 추모되는 나라, 나라 위한 희생이 희화화되는 나라,
누구를 칭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뭐 아마 이제 대통령,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념사 중에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애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뭐 산업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주열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애국의 개념 자체를 상당히 폭넓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홍준표 전 지사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이제 민주열사, 그러니까 체제 어떤 파괴하는 사람이 민주열사로 추모되는 날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 물론 뭐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오늘만큼은 네. 정말 이런 문제는 보다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정말 마음을 합해서 오히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가신 분들에 대한 좀 더 추념의 어떤 것들을 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날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오늘 그 현장을 저도 보면서 눈물이 울컥 났었는데,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전부 다 학도행으로 끌려가고 또 참전하고 또 어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많은 또 이제 소방대원들 또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늘 가서 그래도 함께 나라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저는 그런 날이었다고 보거든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좀 오늘의 장만큼은 좀 우리가 이 정책 논쟁을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날인데 또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마음 한 곳에 좀 상처가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볼 때는 우리 제1야당의 그래도 언제 전직 대선 후보였던 분께서 좀 오늘만큼 그래도 좀 이런 추모하는 글들, 이런 것들 좀 하고 국민들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글들, 이런 글들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유한국당 야성은 나로 인해서 회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야성은 이럴 때 쓰는 게 사실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요즘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한 40% 그 이상 지지율을 받았던 정당이잖아요. 그쵸.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는 그렇게 많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았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 지지율 보면은 10%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정당. 국민의당에도 뒤지죠. 네. 네, 그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그 길을 자처해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정치인들한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포용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정치인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눈으로 좀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거꾸로 길을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싸우는 방향으로 나를 지지하고 있는 한 20%? 아니, 20%도 지금 안 되는 거죠. 한 10% 정도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그 사람들을 똘똘 뭉치게 하면은 언젠가 그 옆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다시 40% 이상의 정당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SNS에 올린 글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뭐냐면 체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민주열사로 추모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독재체제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민주열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체제를 파괴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언제 네. 민주체제를 파괴했습니까? 독재를 파괴했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민주열사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까지 지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왔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이제는 그분들의 공을 기리고 그분들의 공을 제대로 평가하자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얘기까지 지금 이렇게 폄훼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어때 보세요, 변호사님? 왜냐하면 대선 당시 지역 기반으로 삼았던 대구, 경북, 영남권을 이제 돌겠다고 하거든요. 인사도 하고. 다만 한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의 미래는 홍준표 전 지사 아니면 당권 경쟁, 그렇게만 모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이라면은 자신의 말과 또 자신의 행동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지를 면밀하게 네. 계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반 국민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우택 그 대표의 행동이나 홍준표 그 전 후보의 말은 그 도저히 계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수준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유한국당은 곧 홍준표 전 지사가 바른정당과도 함께 통합을 이루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와중에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아프리카로 갑자기 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외교통상이 소속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 강경화 후보자 청문을 하셔야 될 분 같은데요. 이
아프리카행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일단 아프리카의 이제 그 저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그쪽으로 이제 아마 방문을 좀 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일단 지금 외교통상위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네. 이제 그 어떤 일본도 잠시 다녀오셔서 뭐 그 가방 때문에 참 논란이 됐지만. 근데 지금 일단 이제 내일 나면 청문회인데 청문회 때 일을 피하고 있는 원래 이제 예전부터 간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뭐 코이카 관련해서는 사업들을 보러 가신다고 되어 있었는데 일단 지금 뭐 아무래도 외교통상위원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청문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본인하면 여러 가지 좀 저 청문회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정치로 애매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강경화 후보를 좀 몰아붙여서 뭘 한다는 것도 그렇고 네. 또 그렇게 안 하자니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본인의 처지 자체가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어떤 김무성 전 대표의 그런 본인의 어떤 처한 상황 자체가 아마 이런 어떤 외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디에도 지금 어떤 점에서 보면 좀 발붙일 곳이 없는 좀 어떤 입장이 애매모호한 이런 측면 때문에 자꾸 이렇게 외국으로 돌아다니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좀 해석을 좀 해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간단하게 하면 예전에 있던 노룩 패스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아무데도 안 쳐다보고 눈길 주고 싶은 데가 없으니까 그냥 휙 나는 다른 데로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노룩 패스네요, 이것도. 이게 지금 그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요, 약간 돗닦는 기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지금 보수가 너무 지금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스스로도 이제 국민들한테 점수를 얻을 일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 대선 기간 동안의 지지율도 사실은 뭐 그렇게 높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뭐 자유한국당 내부의 뭐 갈등도 마찬가지고 바른정당 안에서도 본인이 사실 지금 할 역할이 마땅치 않다. 그 본인이 이제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결국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잠재적 대권주자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정치에 본인 스스로가 확 들어가서 논란에 휩싸이거나 뭔가 이렇게 일을 만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뒤로 빠져서 오히려 몸 관리하고 자중하는 모습이 좀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달 초까지 강경화 후보자 자료를 수십 건 외교부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 김무성 전 대표였습니다. 아무래도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당 내에서도 강경화 후보자를 통과시켜줘야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 각각의 지도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내일 청문회 일명 슈퍼 수요일이라 부르는 이 후보자들 청문회에서는 과연 강경화 후보자 오늘 외교부 차관이 유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청와대의 고민이 혹시 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까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지금 일단 뭐 김옥이 지금 그 이제 안보실 2차장도 아 김옥이 아니죠. 이제 그 안보실 2차장도 지금 이제 낙마를 하시고 네. 또 이제 지금 현재 그 강경화 후보자도 지금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강경화 후보자는 야권에서 그냥 쉽게 넘어갈지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민의당 입장이 상당히 이제 좀 그 찬성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 갔어. 그쪽은 네. 좀 가능성이 있지만 강경화 후보자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더 추가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현재 이제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권의 공세가 강경화 후보 쪽으로 상당히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내일 아마 청문회에서도 야권이 아마 강경화 후보자의 어떤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좀 작정을 하고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난다면 아마 제가 볼 땐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어떤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 김기정 국정원 2차장까지 네. 네. 지금 인사검증에서 낙마를 한 것으로 전해진 것처럼 물론 본인은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했습니다만 그래도 청문회에서 이 사람만은 우리가 낙마시키면서 야권에 힘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타겟이 될까요? 아무래도 강경화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이전에 많은 의혹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그 감, 이, 다 덮고도 남을 만큼의 네. 그래서 이제 의혹을 스토리로 덮었다 이런 말까지 사실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 청문회장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이느냐가 강경화 후보자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성으로서의 상징성이지 외교 장관으로서의 실력이나 다른 덕목까지 내일 일제히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현충일에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뉴스앤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